속보. 꾸안꾸의 정석. 올가을 트렌드. 올드머니룩. 올드머니룩이란 결국 비즈니스 캐주얼 잘 입은 아재룩.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라의 미스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꾸안꾸의 정석. 올가을 트렌드. 올드머니룩. 올드머니룩이란 결국 비즈니스 캐주얼 잘 입은 아재룩이었습니다. 올가을 트렌드는 올드머니 룩이다 라고 합니다. 트렌드에 발맞춰서 올드머니 룩이 뭔지 오늘도 한번 배워보면,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귀티나는 룩, 부자 룩, 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드머니 룩의 특징은 로고가 일단 돋보이지 않아야 되고, 옷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시계나 벨트로 과하지 않게 꾸미는 게 포인트. 컬러는 연회색이나 살구색 크림색 계열. 네, 한마디로 남자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잘 입은 아재룩, 여자로 하면 색깔 좀 덜어낸 사모님룩. 예, 정수경님이 방금 보내셨는데 결국 아빠 옷이구나. 예, 딩동댕. 패션은 그리고 폐화놀입니다. 올드머니 룩이든 뭐든, 예, 가을은 굉장히 짧습니다. 겨울 되면 이제 뭐 멋이고 뭐고 어차피 패딩이잖아요. 추우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다닐 날씨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간절기에 잘 한번 꾸며보시고 좋은 사건 한번 기대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만날 수 없는 굉장히 냉소적인 상담 코너, 냉혹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막말로 상처를 드리는 동시에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니까 한 대 얻어맞고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붕어빵 너무 비싸님. 벌써 11월이네요. 오랜만에 붕어빵을 사 먹는데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인지 뭐예요. 이제 붕어빵도 못 사 먹겠어요. 이제 곧 11월이 오는데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 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2,000원 되지 않을까요? 물가가 너무 오릅니다. 예, 각오해야죠. 좀 있으면 5,000원 되는 것도 뭐 금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죠 이 날씨. 예, 추워질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완전 추울 때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딱 추워질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욱정현님, 친구가 저희 집 하얀 러그에 떡볶이를 엎었어요. 설마 저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구민이님, 성재형은 남들은 다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다 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육전을 안 먹어봤는데 이 얘기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한번 배달시켜서라도 드셔보세요. 육전은 드셔야죠. 예, 육전은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살찌는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완전 고기니까 그냥 육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탕후루 안 먹어봤습니다. 예, 탕후루는 먹어보고 싶 생각도 안 들고, 예,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워낙 난리니까 먹어봐야 되나? 또 방송인으로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안 먹어봤습니다. 6417님, 엄마 생신이라 가족 외식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배텐 틀어놨어요. 엄마 깜짝 놀라시게 오빠가 생신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손혜경 여사님, 내가 많이 사랑한다. 네, 축하드리고요. 1664님, 배디, 저는 수요일에 FA컵 준결승 응원하러 제주도에 갑니다. 현재 포항에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힘든데 열심히 응원해서 포항이 꼭 결승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전북 포항 경기 중계했었는데 뭐 이번 주 주중에 전북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4강전을 치르고 주말 토요일에 바로 또 결승전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전북 포항이 바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제주 인천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 팀을 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근데 포항은 어쨌든 부상 선수들이 좀 많긴 해요. 조영미님, 집 앞 가로수길 걷고 있는데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서 지치지 않고 재미나게 운동 중입니다. 예. 자, 운동만. 저도 어제 좀 한강을 많이 걸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날씨.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7만 명 구독자 달성을 바라보고 있는 유튜버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망했는데 정영국 씨 유튜브가 현재 6만 9,500명 네. 곧 7만 명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멈출 수도 있고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뿐 예. 멈춰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베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드렸던 채널들은 다 망했는데 네. 요 채널은 좀 민망한 콘텐츠들이 많아서 홍보를 안 했거든요. 민망한 콘텐츠가 좀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긴 한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용은. 10만 네. 명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생각도 안 해봤고요.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처럼 이제 한 3천 명, 4천 명 막 이럴 때는 되게 조급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놨고 안 되면 뭐 언제 잘 됐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 18,000 명 구독자가 있는 더 미미한 유튜버 이종범 작가에게 조언을 좀 해준다면? 아, 제가 봤습니다. 멘트가 너무 착해. 종범 씨 걸로 착한 건 아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 정국 네. 씨처럼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밖에 없긴 한데 네. 남자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여자분 한번 모셔야 됩니다. 칙칙해. 교통방송 보는 느낌이야. 너무 칙칙해.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주고받는 게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저의 조그만 조언입니다. 채팅창에 형은 너무 나빠요라고 하십니다. 아, 그 얘기 들을 줄 알았습니다. 예, 무슨 6만 유튜버가 컨설팅을 하냐고. 물어봐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6470님. 개그맨 네. 임우일님이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형을 봐라. 가장 힘든 곳. 그보다 아래 내가 있다. 넌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자폭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유튜브에서 요즘 폼 좀 미쳤던데 폼 안 뜨고 있는 용국이 형은 얼마나 더 아래에 계신 건가요? 저는 폼이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우일이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밑에 나도 있다. 이무일님은 진짜 폼 미쳤잖아요. 아, 잘 나가죠. 요즘 엄청 잘 나가는데. 아, 뭐만 하면 폼 미쳤다가 나오니까 예, 예. 거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개콘에서는 이렇게 활약을 많이 못 봤다가 아, 유튜브 딱 나오는 순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도 할 힘이 있다는 건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더 이상 이제 얘기할 힘도 없고.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죽었나? 이 정도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저도 이제 180초라고 해가지고 먹방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저 형은 낙폭 미쳤다. 폭 미쳤다라고 하십니다. 아, 네. 정확한 예. 네. 느낌입니다. 폼 녹았다. 비온다님. 고민 가을도 왔으니 네.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볼까요? 매번 올백으로 올렸는데 앞머리 내려서 귀요미 어떨까요? 얼굴 스타일은 용국님 같이 넙대대합니다. 넙대대합니다가 포인트죠. 넙대대하신 분들은 뭘 해도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올백이 어울렸던 분은 기억나는 게 송승헌 씨가 올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송승헌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웬만하면 머리 고민은 정용 씨한테 하지 마세요.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전화번호 정리하면서 전 여친 번호를 지우려다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바로 껐는데 한참 뒤에 나 새로 만나는 남자 있다.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아닌데 저 너무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고 답장하면 더 초라해지겠죠? 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 약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네. 이게 새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문자가 왔다 그랬는데 톡으로 안 오고 진짜 문자로 왔을까요? 그럼 진짜 잘못된 건데 이거. 왜요? 왜요? 아예 그쪽 프로필까지 아예 차단을 시켜놔서 그냥 문자로 뭐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정도. 예. 그 정도 느낌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하.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존재가 돼버렸네요. 아, 일단
첫 문장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정리한다. 이거 진짜 할 일 없이 하는 거거든요. 바쁜 사람들은 전화번호부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전화번호에 보통 천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네. 사실 평생 해도 네. 뭐 남아 돌아요. 남아 돌고 예. 요거 다음 단계가 뭐냐면 더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톡 바뀐 사람들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영어 이름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어. 그거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숨길지 차단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첫 단계 단계를 일단 하신 것부터 잘못했습니다. 예예. 많이 잘못됐네요. 많이 잘못됐죠. 예예. 그러니까 일단 많이 잘못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 여자 전 여친분이 아, 한참 후에도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려다가 용기를 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뭐를 하고 있지 않았어도 그냥 싫었던 거예요. 예, 예. 전화를 안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짓고 좋게 생각을 하려 그래도 추하네요. 절대 쿨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남자분들은 여친과 헤어지면 의례적으로 전화번호를 많이 안 지우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바로바로 지우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안 지우는데 아하.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 정리까지 했다. 통화 버튼까지 눌렀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빠를 일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나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한참 후에 답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참 후에면 그 한참 동안 어떤 반응을 할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라고 할까 혹시? 설마? 설마? 전화가 온다고? 고민하는 건가?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그러면 진짜 이 남자분은 되게 가슴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문자가 오니까 네. 혹시? 예, 이거 아니야?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져서 1초만 올렸다 꺼져도 딱 부재중 뜨잖아요. 바로 가요. 예.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가 왔다. 아, 이거 뭐 처음부터까지 다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예. 네. 목소리조차 이제 나도 기다렸어. 예. 네. 아, 그런 걸 상상을 했겠죠. 그렇죠. 잘 지내? 정도. 나도 너처럼 못 지냈어. 뭐 이런 멘트 준비하고 있었겠죠? 진짜 너무 드라마다. 예. 네. 일단 이 여자 전 여친분은 전화번호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얘가 이것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유일한 여자 전화번호였을 것 같은데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 번호에서 왜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을까? 이거부터가 설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편집 버튼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그 삭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잘 실수로 뭐 누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될 인연이었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추하게 본인이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네. 들어가 있죠 지금. 너무 추하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번호를 지우려다가 내가 잘못해서 통화 버튼 눌렀어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왜 내 번호를 이제 와서 지우려는 건데 오늘? 그것도 해도 어디서 아, 나 번호 정리 중이었어라고 하면 너 진짜 할 일 없어. 나 이제 하다 그것까지 하는구나. 예.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누구세요 안 온 게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예, 아직까지 뭐 100% 싫어한 건 아니고 99%만 싫어했고 1%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예, 이제 놔주시죠. 예,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야 진짜. 그럼 어떻게 쿨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죠? 쿨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분은 전화번호 안 지웠습니다. 여기 분명히 삭제한다 그랬는데 삭제하다가 통화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화번호를 안 주고 있거든요. 절대 쿨하지 않습니다. 아. 예, 틀렸죠. 이미 틀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채팅창에 삭제 버튼은 빨간 글씨다라고. 헷갈릴 수가 없다. 그걸 또 알려줘. 네, 이런 느낌이죠. 네? 뭘 알려줘. 아니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근데 일단 돌아서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음은 안 그런 거 아는데 일단 뭐 문자 받고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자 본인만 슬퍼지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톡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마무리는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전 여친한테 나란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이미 없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늘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수로 통화 버튼 눌러놓고도 네. 일단 안 지우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지금도 안 지웠을 거예요. 계속. 저희가 해결해드릴 때까지 일단 전 여친 번호를 계속 놔두고 있었던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나 새로 만나는 남자 있다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한 거잖아요. 이미 쿨 타임은 지났잖아요, 그죠? 네. 쿨할 수 있는 타임은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느낌에 헤어지고 몇 번 더 연락했던 것 같기도 해요.
더 이상이니까 열댓 번 했네. 몇 번 했어. 그러다가 이제 텀을 한번 주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바뀌었다. 자꾸 이제 추해지는 모습을 본인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만 합시다. 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 정용욱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님께 자, 연애학 개론. 전 여친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새로 만나는 남자 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야. 예, 이거죠. 그렇죠. 너무 네. 싫으니까 일단 하나 만들어낸 거죠. 네. 예. 솔로이실 수 있어요. 예. 솔로여도 널 다시 만나는 건 안 하겠다. 이 남자는 여친이 왜 안 생기시지?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이죠.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일단 일반 고민을 하나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8023님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회식 장소도 제가 예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님은 회식을 횟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직속 선배가 회 못 먹는 사람도 있어서 무난하게 고깃집 예약하라세요. 다른 직원들 원성은 좀 있더라도 부장님 말 듣는 게 나을까요? 아, 이건 그냥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분께 1침 6회 편하잖아 육회. 육회집이 어디 있어요? 달라 그러면 줍니다. 아, 고깃집 가서 육회 내놓으라고 해라. 네, 일단 육회 잘하는 집 가야죠 뭐. 근데 이거는 뭘 하든지 간에 한 명한테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라인 잘 타야 됩니다. 저도 뭐 무조건 횟집. 아, 그래요? 네, 무조건. 부장님 라인이 낫다? 그렇죠. 여기가 좀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또 다른 집을 또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한 다음에. 네네. 뭐 거기까지는 안 가실 수 있어도 그래도 좋게 좋게 둘러쓰시고. 예. 솔직히 뭐 옆에 선배에는 뭐 관심도 없죠.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회사는 그렇죠. 부장님이 하시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직속 선배라는 것은 네. 별 필요 시간이 없다. 조금 지나면 네. 지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장님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일단은 뭐 그냥 선배 고기 좋아하는 거 알았어 내가 네.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회를 정글의 논리로 본다면 부장님을 이건... 따르는 게 좀 더 낫다. 네, 당연한 거죠. 예. 네. 하나 알려드립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자,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김종범 님 남자분입니다. 네. 친구가 마케터라 매번 뭔 설문조사 같은 걸 부탁하는데요. 간단한 거라 그냥 해줬더니 요즘엔 제 친구들한테도 좀 퍼트려달라고 난리예요. 솔직히 제 일 아니라서 귀찮기도 하고 제 친구들한테까지 설문조사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직설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서요. 어떻게 해야 싫은 티가 날까요? 이것도 그냥 뭐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범님께 용국이의 1침. 싫은 티 1번은 쌍욕이죠. 느낌 확 오거든. 네. 자꾸 이제 그거를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힘든데 뭐 남자끼리 뭐 괜찮습니다. 야, 됐어 그만해 이제. 야 마케터가 네가 마케터지 내가 마케터니 여기까지만 하고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받다 보면 끝도 없고요. 예,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낫죠. 아무리 봐도 그만 꺼져. 예. 네. 적당히 하자 이제. 그렇죠. 적당히 하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힘 있는 말이죠. 네, 그런 이제 말투가 적당히 하자 이런 게 말고. 적당히 하자 좀 이렇게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소급 적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이게 진짜 그냥 한번 재미로 하는 거랑 매번 일로 하는 거랑 느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친구도 이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제 우정도 뭐 우정일 뿐더러 서로 뭐 더 연락 안 하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쌍욕이 1등이다. 재용 씨는 웬만하면 이제 손절을 금방 추천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게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저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화 그냥 끊어요. 예, 네, 식기세척팀 네 사장님 예 그냥 다 끊어요 그냥. 예. 아. 예전에는 가끔씩 통화 길어지면 욕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분 상처받으실까 봐 전화 그냥 끊습니다. 자영업자 상대로 하는 또 사업들이 있죠. 전화가 하루에 10통 넘게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기가 막히게 와요. 오픈이 네. 다 돼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아주머니분이 잠깐 끊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아주머니한테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찾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사장님 주문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네. 자, 유정은님 여자분입니다. 같이 사는 룸메가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밥이나 반찬을 한 입씩 남기고 버립니다. 근데 전 이걸 볼 때마다 음식이 아깝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차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애초에 한 입을 덜고 음식을 풀라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네. 이 마지막 한 입을 남기는 게 다이어트 팁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제 말을 듣질 않아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한 입 남기는 거 다이어트다. 네네. 저도 이런 걸 예전에 듣기만 했었는데 음식 장사 9년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볶음밥까지 다 드셨어요. 누가 봐도 진짜 주먹 4분의 1 거기에 숟가락을 다 올려놨는데 놔두고 2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절대 안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테이블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왔길래 이건 왜 안 먹고 놔두는 거야?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야? 하고 갔는데 이미 앞에서 4인분을 다 드셨고 충분히 먹었는데도 그거를 좁쌀만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국룰. 그게 아니라 다 먹으면 네. 치우고 나가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자기들만의 룰이랍니다. 공감대 없으시죠? 예. 네. 전혀 없어요. 다 먹어 치우면 이제 그 네. 그릇이랑 다 정리한 다음에 네. 빈 테이블 만들고 나가라고 할까 봐. 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뭐 하트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숟가락으로 막 누르기도 하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어떤 게 있냐면 대충 먹다가 한 명이 숟가락을 놓지 않습니까? 양이 좀 적어요. 앞에 있던 분이 이제 숟가락으로 그걸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걸 자꾸 쳐다봐요. 그럴 거면 먹지 차라리.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공감이 전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패스트푸드 가가지고 앞에 햄버거 많이 시킨 다음에 뭐지 그 콜라 설탕 없는 거 달라 이런 네.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제로 콜라 먹는 거랑 비슷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이게 진짜 은근히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많아요.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거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요법인가 봐. 한 입을 안 먹은 그게. 네. 나 덜 먹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디저트를 드시러 가니까. 케이크를. 잘못됐죠? 예. 이거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먹고 싶은 느낌 때문에 갖는 스트레스로 결국 네. 어디선가 폭발할 텐데. 그러니까 자꾸 뭐 반찬을 차라리 드시면 드셨지. 네. 갑자기 부추 먹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저걸 먹지 그냥.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 양심.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것까지 먹으면 살쪄. 아, 여성분들이 꽤 많다. 남자분들이 이해 못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어허. 네, 참 신기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누룽지 주면 그 옆에 사발 기울여가지고 거기까지 다 드시는데 네. 이런 경우가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오리 공법으로 마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남자 테이블이랑 여자 테이블이랑 다른 차이점이 이런 한 입 남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남기면 어쨌든 음스가 생기고 네네. 불편하니까 네.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게 만약에 이 한 입 남기는 게 아깝다고 느끼는 순간 본인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챙겨주다가 자꾸 뭐 드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먹다 보면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다이어트 할 수가 있는데 음식 버리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다이어트 할 욕심이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자기 돈으로 먹겠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문세윤 씨랑 신규로 씨랑 회식을 한번 하는데 피자가 왔습니다. 네. 신규로 씨가 어떻게 드시냐면 그 피자를 한 입을 물어요. 예. 그리고 한 입만 먹을 수 있게끔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한 입만 먹고 앞에 놔둡니다. 왜요? 그리고 그렇게 여섯 조각을 한 입만 다 먹어. 자기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래서 다 먹지 않았습니까? 예. 나머지 사람 갔는데 자기 앞에만 여섯 개 있더라고. 여기는 한 입만 먹어 진짜. 와. 한 입만 남기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거꾸로네요. 완전 거꾸로. 어허. 예. 근데 뭐 한 입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 입의 차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영역 표시. 네. 그런 게 있죠. 친구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서 하겠죠 뭐. 네. 자, 유정은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 저는 이 테이블에서 다이어트가 다 필요하신 분들만 봤습니다. 진짜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예. 네. 자, 권희정님 남자분입니다. 네.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비혼주의자 선언을 하고 지인과 친구들 결혼식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축의금도 안 냈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어쩌다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염치 없지만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친구들이 이해해 줄까요? 아, 염치 없네요.
저 같으면 이제 전화만 받고 안 갑니다. 아, 네. 친구라면? 네, 절대 안 가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그맨들도 경조사가 많다 보니까 그 경사는 많이 못 가도 조사는 좀 생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친구 결혼식을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면 어떡하다가 그 장례식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장례식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경조사 안 다니는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어요 그냥. 예, 예. 쟤는 이런 데 안 오잖아. 그리고 그 집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미 비혼주의라고 선언을 했고 말이 지금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했지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험담을 했겠습니까? 난 결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노양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이제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거요? 축의금과 허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희 받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도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상관입니까? 네. 채팅창에 하객 알바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십니까? 신랑 신부가 그 당일날 진짜 하객 때문에 엄청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예, 네, 진짜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앞에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전화는 한번 해보세요. 욕먹을 거 준비하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만약에 친구들이 왔으면 본인은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친구 경조사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강제 스몰 웨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스몰 웨딩을 본인은 하고 싶어도 신부 측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신부 측은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신부 측 뭐 부모님이나 이런 장인어른 장모님 예비 그쪽에서는 네. 성대하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도 꽤 많다고 나름 소개했을 겁니다. 네. 많이 올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그쪽에서는 신부 측은 올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신부 측 몇 석이에요? 300석? 우리 몇 석이에요? 15석 15석이라고? 부모님 예. 포함해서? 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예식장 분위기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이라도 시간이 하루라도 남았을 때 가서 이제 알른 소리 한번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진짜 미안해. 나도 결혼할 줄 몰랐어. 이렇게 됐어. 한 번만 와줘 진짜. 돈 안 내도 되거든? 300명을 그렇게 섭외하라고요? 300명도 모르겠지만 50명한테는 해가지고 최소 인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그럼 250명은 알바로? 아 솔직히 알바하기도 좀 그렇고 이건 솔직히 신부한테 어디까지 거짓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스몰 웨딩도 나쁘지 않다. 작은 공간에 꽉 차는 게 좀 있어 보이니까 네. 이쪽에 계신 분들 저쪽으로 좀 넘어가세요. 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예식을 보러 갔는데 네네. 어느 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은 텅텅 비었어요 진짜. 그 이쪽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뒤로 보냈습니다. 허전하더라고요. 아 사회자가? 네 제가 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세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좀 넘어가세요. 네. 그런 얘기 왜요? 네? 사회자가? 아니 나도 심심하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면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신랑 측 신부 측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앉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사회자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신랑 측이고 왼쪽이 신부 측인데 아, 이쪽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뒤로 좀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채팅장에 네. 우리가 친구가 돼줄게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라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라방으로 마네킹 빌런으로 가신 분 있고 예. 저도 뭐 솔직히 결혼식 사회 보면서 그 하객 알바도 많이 봤고요. 추합니다. 뭐가 추해요? 하객 알바를 보고 제가 놀랬던 점 왜요? 보통 예식장에 가면 하객들이 올 때 이렇게 준비 딱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명 왔다가 한 명 왔다 가죠. 네. 하객 알바는 동시에 한 50명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저기서 관광버스 내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쫙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예. 서로 안 친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딱 끝난 데마다 바로 빠져요. 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티가 나더라고요. 알았어요. 아, 네. 예, 예. 자 아무튼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자존심 구기시고 네. 이거는 네. 친구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시고 네. 이제 뭐 지인과 친구들이 없는 것 아니니까 네. 예. 안 오는 것뿐이다. 예. 비혼 선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좀 지키셨던 건데 네. 엎어지게 된 거니까 어차피 잘못됐죠 뭐 지금. 네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번에도 안 오면 나중엔 돌잔치 때 더 안 옵니다. 그때 나이 없어. 돌잔치 안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예, 예식장부터 일단 빨리 손을 쓰셔야 됩니다. 네. 미리 밥을 좀 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동안 축의금도 안 냈다고 하시니까. 예. 알른 소리 해야 돼, 진짜. 가가지고 밥을 세게 사시고. 네. 예, 진짜 미안했다. 내가 결혼할 줄 몰랐다. 그렇게 예. 밥 먹고 이제 안 오지. 예. 일이 있었어? 미안해, 못 갔어. 예. 네. 자, 예민용아님, 남자분입니다.
짱녀한테 용기 내서 영화 보러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그렇게 썸을 좀 타다가 고백했더니 네. 자기는 절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네. 저는 종종 둘이 밥도 먹고 과제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서 썸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우정일 수가 있나요? 누가 들어도 우정까지도 아니고 지인 정도. 동아리 느낌 살짝? 뭐 그런 네. 느낌 살짝 나는데. 과제인 거 보니까 뭐 이제 대학생 그런 느낌인데요. 아 영화가 아, 가장 데이트의 기본이긴 하는데 앞에 그런 낌새가 아예 없었을까요? 남자분이 약간 좀 무디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영화면 다 보자고 합니다. 그렇죠. 가지 뭐 할 것도 없는데 얼굴이 우정 관상이라고 했습니까? 아 관상 자체가 예. 아, 넌 헌혈의 집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돈 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약간 좀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사이가 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채셨지? 이런 거 만약에 썸에서 연인으로 가려면 중간에 손잡기 정도의 스킨십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런 순간 영화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영화 보러 갔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기서 많이 망가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라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손은 먼저 살짝 스킨십 네. 정도 해보고 손가락 정도는 가야죠. 뭐 하는 거야? 라고 정색하면 네. 아니야 잠깐 부딪힌 거야. 넘어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극장에서 분위기 좋다고 갑자기 내가 어떤 말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확인을 해놓고 예매도 하지 마시고 혼자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영화를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엔 대학생인데 네. 흔쾌히 왜 승낙했을까 영화 보러 가는 걸 자기가 이제 예매했다고 또 거짓말했겠죠. 공강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공강 시간이 뭐 한 5시간 비어서 그때 이제 때워야 될 시간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한 번 그냥 네. 때울 시간이 필요해서 해준 네. 게 아니었을까. 밥도 먹고 과제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 어차피 뭐 깔 줄 알아서 그랬나 보다.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아니었을까. 네. 잘만 듣네요. 네. 씁쓸하다. 다 씁쓸해. 네. 사연 자체가. 자 이분께 영국의 1침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뭐 언제나 안 까였어.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네. 처음도 아니고. 네. 네. 뭐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뭘. 그렇죠.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정상. 예. 다음 분 최우정님. 야 이거 웃기다. 뭐야? 아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또 최우정님. 최우정님. 네. 전 여행할 때 밥을 잘 안 먹고 그 돈을 숙소에 투자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은 혼자 잘 다녔는데요. 막상 해외여행을 혼자 하려니 겁이 덜컥 나서요. 여행 스타일은 달라도 절친이랑 같이 다녀오고 싶은데요. 갔다가 싸우고 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10년 봤는데 절교까지는 안 하겠죠? 절교. 네, 10년 봤으면 오래 보셨네요. 이제. 여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신혼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저기 여행 가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절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로 그냥 같이 출국 갔다가 다시 입국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로 들어와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생활 패턴이나 돈 문제인데 돈 문제를 가장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 터치할 것 없기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제 서로 맞춰주는 게 그게 주 관심사가 되면 여행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한번 다녀오세요. 뭐 어차피 이혼할 거 한번 결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누가 그래요? 아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좋으면 또 나중에 또 가면 되니까 괜히 또 걱정부터 하셔가지고 혼자 쓸쓸한 여행 외국 가서 같이 하지 마시고 제일 친한 친구니까 뭐 갔다 오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절교까지 하겠습니까? 숙소를 네. 같이 써야겠죠? 친구끼리? 그렇죠. 그래야 절약이 되겠죠? 같이 쓰다가 이제 다음날부터 딴 방 쓰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네. 이거 근데 불편하긴 하겠다. 먹는 게 위주인 사람이 많은데 먹는 거를 줄이고 숙소를 좋은 데 잡겠다. 아 이건 뭐 싸우는 각이 나긴 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명언이네요. 절교하려면 일단 친해져라.
10년이면 오래 사겠습니다. 네. 네. 10년 산 부부도 오래 산 거니까 딱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아하. 네. 자, 어머, 네. 최우정님께 용국이의 일침. 인천 공항에서부터 싸웁니다. 누가 늦게 왔다는 둥, 저거 체크를 안 한다는 둥, 뭐 거기서부터 싸워 지금. 그쵸. 네. 기분이 상해요. 뭐 상한 게 한 세 번 쌓이면 네. 싸우기 시작합니다. 비행 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지 서로. 네. 절교 여행. 자, 빠르게 하나 더. 네. 무비전님 남자분입니다. 네. 대학생이고요. 취미로 뮤지컬 동아리 활동 중입니다. 전공이 무대 연출 쪽이라서 뮤지컬 동아리에서도 무대 장치나 소품 같은 걸 관리하는데요. 엄마가 가족들이나 엄마 친구들이 모이면 아들이 뮤지컬 한다고 소개하세요. 그럼 다들 노래 한 소절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음치라서 노래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저희 엄마 말릴 방법 없을까요? 아, 어머니도 실력을 아실 텐데 네. 특출난 게 없어서 일단 이걸 잡아 끄집어낸 것인 것 같습니다. 너 노래 하나 해봐. 이렇게. 저는 근데 아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들 뮤지컬 해. 뭐. 뮤지컬 해. 네. 그 노래 하나 해봐. 어차피 잘 듣진 않으실 텐데 저는 우차사 하면서 예. 어떤 게 굉장히 좀 난처했냐면 그 안 웃긴 건 상관이 없는데 예. 막 오그라드는 거 있어요. 뭐요? 누가 되게 창피한 걸 해가지고 뭐 오그라드는 사건들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어머니가 노래를 시켰는데 우리 아들이라서 보고 있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 막 오그라드는 상황 나오거든. 네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앞으로 연출하실 큰 분이시니까 예. 앞에서 무대 망치지 마시고 주인공은 따로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네, 무조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채팅창에 임영웅 노래하면 못해도 좋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 선곡을 잘하면 되겠네. 아, 근데 어느 정도까지 못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음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스텝이라고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연출만 하는 거예요라고 빨리 자리를 뜨셔야지. 진짜 하나 해볼까요 하는 순간 어머니도 표정 바뀝니다. 진짜 한다고? 엄마한테 용돈 안 드려가지고 엄마가 매기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자, 무비전님께 용국이 일침. 엄마도 그냥 던진 말이지 뭐. 진심이겠어? 하나 해봐 됐어. 예. 만한 말고. 최대장인데 엄마 모임 왜 따라가냐고. 왜 거기 있어 진짜 근데. 네, 빨리 연출하세요 가서. 네. 네, 하지 마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막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 임상한 뮤지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